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여주는 음식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말씀해 주신 음식들도 열심히 먹어볼 생각인데요. 혹시 여성 호르몬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영양제도 있을까요? 비타민제 하나를 먹고 이거 높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아직 그런 답은 없고, 근데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있어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첫 번째는 비타민 B예요. 그래서 비타민 B가 체내에서 에스트로겐을 생산하고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비타민 B 레벨이 낮으면 여성 호르몬 레벨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폐경기, 갱년기가 아니라도 비타민 B 레벨이 낮은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 호르몬 레벨이 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새로운 발견이고요. 그다음에 그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이 비타민 B 레벨이 폐경 전 여성들에게, 그러니까 아직 폐경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여성들에게 있어서 유방암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비타민 B2하고 B6의 레벨이 높은 분들이 유방암 위험이 낮더라. 그래서 비타민 B군이 유방암의 위험도 낮춰주고, 그것은 거꾸로 해석하면 에스트로겐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꼽을 수 있는 비타민이 비타민 D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D는 꽤 여러 군데 끼죠. 얘가 약방의 감초 같은 애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비타민 D인데, 한 연구를 보면 비타민 D하고 에스트로겐이 심혈관계 질환을 낮추는데 같이 협업을 한다. 그런 설명이 있고, 이 비타민 D가 에스트로겐 합성에도 관여를 한대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레벨이 낮은 사람한테 비타민 D를 추가로 공급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평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론이라는 미네랄이에요. BORON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듣지 못하는 굉장히 좀 생소한 미네랄이거든요. 근데 이 미네랄은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루에 한 1.5mg에서 3mg 정도, 그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흔히 트레이스 미네랄, 그러니까 미량 미네랄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 음식 속에서는 사과 껍질에도 이게 많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에도 일부 들어 있고, 또콩 말린 거, 마른 콩, 그다음에 우유, 감자 이런 데 들어 있는데, 뭐 양이 정말 적죠. 정말 적으니까 필요하면 이것도 보충제로 뭐 섭취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부 보론이 들어가 있는 보충제들이 최근에는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보론은 우리 뇌, 뼈, 관절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에 알려진 미네랄이긴 하지만 연구들이 의외로 많이 되고 있고, 또이 미네랄이 그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하고 토스테스테론, 남성 호르몬, 그런 것의 대사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걸로 돼서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미네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더 꼽자면은 DHEA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호르몬의 일종이에요. 이게 우리 몸에서도 만들어지는데, DHEA가 사실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으로 변환되는 일종의 성 호르몬 전구 물질,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DHEA가 여성 호르몬 레벨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한 논문에 의하면은 DHEA를 공급하면은 에스트로겐이 주는 장점들을 매우 비슷하게 제공해 줄수 있다 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DHEA도 함께 보충을 하면 여성 호르몬 레벨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